자, 200만 원 가져가야 됩니다. 박수만 잘쳐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운이에요. 칠 생각이 없었어. 원뱅크, 바깥 돌리기, 쓰리뱅크. 뭐야 지금. 어, 그거 치고 싶은 거 쳐. 끝내. 그렇게 엄청 큰 욕심을 가지고 출연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겨야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길 거예요. 무조건 밟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운도 많이 따라주지 않았나 싶고. 근데 뭐 운도 실력이어가지고. 이제 3세트 경기, 여자 복식 경기가 시작됩니다. 아, 세트 스코어 1대1이에요.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3세트까지 오게 됐네요. 네, 강유진 전주 참가자, 그리고 이유라 송민지 참가자 2대2로 맞붙는 여자 복식 경기. 파이브 쿠션. 파이브 쿠션으로. 오, 오 좋습니다. 초고 네. 성공. 초고부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셌어요. 아, 내려가지 않아요. 아, 내려오질 않아요. 자, 그래도 일단 강동구 멘토팀 한 점 만들어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유라 참가자입니다. 역돌리기. 자, 좋아요. 깊숙하게 회전력. 들어옵니다. 좋습니다. 풀어냅니다. 뱅크샷 준비합니다. 자, 끌림이 조금은 부족해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흐름이 안 좋지 않았나. 운도 조금 없었던 것 같고. 여전히 1대1 동점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선지우 참가자. 저는 중립입니다. 자, 좋아요. 돌렸어요. 자, 힘이 돌아가는데.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해요? 들어왔어요. 득점합니다. 정확히 붙었어요.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아, 자. 저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와. 야, 두꺼워요. 그렇죠. 벗어납니다. 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흰공과 빨공이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써 2세트 막판 엄청난 뱅크샷 보여줬거든요. 자, 얇게! 백내 득점! 한 번에 역전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3대2. 아, 송민지 참가자 오늘 뱅크샷 되는 날이네요. 경기의 흐름보다는 앞에 저한테 주어진 그 몫을 더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이유라 참가자가 자, 돌렸어요. 키스만 난다면 키스만! 네, 키스 뺐어요? 키스 뺐어요? 자, 이제 끄도 길게 빌리네요. 옆돌리기. 자, 좋아요. 자, 좀 볼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곧바로 동점. 와. 상대 점수 만들어낸 2회 곧바로 동점을 만들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 자, 얇은 부드럽게. 두께. 네. 잘 쳐요. 야~ 들어왔어요. 야~ 와, 이 공을 풀어내네요. 자, 키스 만나면 돼요. 가능해요. 키스 오. 빠졌고요. 네. 올라옵니다. 들어갔어요. 네,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 점수는 5대 3.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전히 5대 3 두 점 차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닝은 길어집니다. 강한 회전. 네. 갑니다. 들어옵니다. 야, 들어가요. 이제 스코어는 5대 4. 이 공 어렵죠. 네. 돌렸고요. 자. 정말 좋아하는 강유진 참가자예요. 아니, 충분히 감탄할 만했어요. 방금은 네. 그냥 평범하게 바깥 돌린 게 아니고 뭔가 마법이 좀 들어갔어요. 회전을 빼고 저도 잘 모르는 기술이었어요. 그건 확실해요.
회전을 뺀 것 같은데 뭔가 기술이 들어갔어요. 전지우 참가자에게 갑니다. 회전. 자, 장축에서 올라와요. 가요. 연속 갑니다. 자, 이제 넉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7대 4. 긴 쪽으로 봤어요. 올라와서. 자. 아, 8점째, 8점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당구 3년 치고 이 정도 기량이면은. 벤치 타이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잘 보신 게 맞을지. 네, 이번엔 잘 봤을까요? 아니, 분명히 이번 잘 봤을 겁니다. 벤치 타임아웃 강동국 멘토가 주문을 했어요. 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전지우! 매치 포인트! 벤치 타임아웃 쓰셔서 알려주신 그 원뱅크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이제 단 한 점, 다음 라운드까지 단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은 끝났습니다. 자, 길게 회전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요. 들어. 여기서 경기가 끝납니다. 이렇게 경기 끝. 야. 다음 라운드에 강동국 팀이 진출합니다. 강유진, 전지우가 이제 4라운드로 갑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 진출 확정이 됐는데 저희가 강동국 멘토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국 멘토님, 승리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혹시 1등 못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팀원들이 오늘 치는 걸 보니까 좀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하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아쉽게 미스리 쿠션을 떠나게 된 조조 멘토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아, 좀 시원섭섭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돌아버리겠는데요. 이거. 머리 아파.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올라갈 두 팀, 두 명의 멘토와 네 명의 선수들이 모두 결정됐고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 아, 더 많은 상금을 위해서 선수들 그 참가자들 달려나가야 돼요. 네, 계속해서 이제 누적 상금은 더욱더 쌓여지게 되고요. 이제 8명 중에 4분은 오늘 집에 가시게 되고 나머지 4분은 2배의 상금인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치열하고 더 흥미진진한 대결을 예고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쿠션 진행을 맡은 정영검입니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이제 3라운드를 지나서 4라운드까지 도착을 했고 단 4명의 참가자만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누적 상금제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시에는 무려 4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만큼 선수들의 모습들, 참가자들의 모습들 저희가 더욱더 담기 위해서 풀 리그제로 진행이 됩니다. 한 선수당 3경기씩 갖게 되고요. 총 6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한 경기당 11점제 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했을 경우에는 승점 3점을 획득, 그리고 패했을 경우에는 승점 2점을 차감해서 상위 2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미리 보는 차세대 여자 당구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는 미스리 쿠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라운드 진출한 4명의 참가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 큰 욕심을 가지고 출연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뭔가 계속 매 라운드마다 좀 더 욕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만큼 결과가 좋아서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안 떨린다면 거짓말이고 약간 떨리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더 집중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겨야 될 것 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길 거예요. 지나든 친해졌든 안 친해졌든 무조건 밟고 올라가야죠. 자, 빨간불이고 역사상 역사상 이제 긴장되는 4라운드 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진 참가자의 선공으로 출발하고요. 그 어렵다는 3, 4, 7 초구 배치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예요.
아. 자. 아, 미세하게 빠졌어요. 잘 쳤네, 그래도. 조혜연 참가자. 자, 이제 조혜연 참가자는 웃음기는 싹 사라졌어요. 네. 그냥 온리 45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450만 원은 빵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매 경기가 1세트로 쇼게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이 경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자, 안으로 좋아요. 올라갑니다. 오. 오, 좋은데요? 들어가네요. 들어갔어요. 자. 선취점 조혜연 참가자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 이번 공은 약간 당점 위쪽일 것 같은데요. 공을 쭉 태우는데 조금은 자, 얇게 빠집니다. 진행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강유진 참가자의 표정은 상당히 좀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원래 저 선수가 경기할 때 정말 내공이 있는 선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방송 경험이 많은 이 강유진 참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를 가지고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빠지네요. 그냥 침착함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해야 되는데 자, 안으로 짧게 얇은 두께 자. 얇은 두께 자. 치자마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 돌아갔습니다. 방금은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의 지금 초이스를 한 거예요. 짧게 쳐야 되는데 길게 돌리잖아요. 이거는 바로 1, 2적구를 아래쪽에 내려놓겠다. 아직은 득점보다는 상대의 멘탈을 무너뜨리겠다. 지금 그런 의도인 거예요. 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바빠요. 뱅크샷으로 빨리빨리 끊으려는 강유진 참가자예요. 말씀하신 대로 뱅크샷 준비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아~ 올라. 자. 아~ 뱅크샷 성공. 곧바로 2대1로 앞서 나가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야, 조혜연 참가자고 수비했다고 했는데 뱅크샷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뱅크샷의 위력을 강유진 참가자가 연습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피켓치기. 오, 와. 코너 쪽 내려옵니다. 야, 들어갔어요. 자, 길게 횡단으로 가요. 자, 길게 횡단으로 가요. 오, 됐어. 자, 기다려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면 행운이에요. 잠깐만요. 자, 인상가 올라옵니다. 또 좋아요. 자, 올라갑니다. 특별히. 인사를 안 해요. 지금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보고 쳤다는 거예요, 지금. 오니 머릿속에는 머니밖에 없습니다. 옆돌리기. 네, 이번에도 옆돌리기 들어가면 자, 오, 들어갔어요. 이건 뭐니? 자. 5연속 득점. 어, 하이런 뽑아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한 7이닝 안에 경기가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혜연 참가자는 이제 뭔가 전략을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 네. 지금은 득점 실패. 대전을 바라봤어요. 자, 키스가. 오, 오, 오 괜찮아요. 좋아. 좋아. 빼면서 내려옵니다. 인사. 자. 에이, 발라요. 아, 인사라고. 바로 인사합니다. 바로. 자, 기다. 키스가 났어요. 한 번 더. 와. 아. 자, 원뱅크 넣어치게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와, 잠깐만. 배전? 이거 들어가면 뱅크샷 오늘 두 개 성공. 들어가네요. 야, 또 한 번 뱅크샷 성공합니다. 뱅크샷의 여왕이에요, 지금. 와. 자, 살짝 욕심을 내보는데 뱅크샷으로. 또 한 번이에요. 오, 잘 쳤다. 야. 오, 잘 쳤다. 야. 자, 다시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요? 자! 뱅크샷 연속 두 개. 어, 9대 2까지 격차 벌립니다. 저 이제 남은 점수 두 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뱅크샷 한 번만 성공하면 첫 번째 경기 끝납니다. 위원님 7이닝에 끝난다면서요. 지금 4이닝이에요. 7이닝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0점대 친다 했어요, 0점대. 맞아요. 0점대는 네, 지금 현재 조혜은 참가자가 치고 있고요. 자,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야, 오, 스트로크 너무 좋은데. 스트로크. 아니, 이 정도면. 또 한 번 갑니다. 잠깐만요. 오, 지금. 세트포인트예요. 10점이에요, 세트포인트까지. 오메, 끝나버렸어. 와, 아니다, 아니다. 끝나면 안 된대. 어이,
드로 아웃! 세트 포인트를 곧바로 따냅니다. 이렇게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박효진 참가자.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두 선수 멋진 경기 펼쳐서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리 2점제라고 해도 무리한 뱅크샷 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1점짜리 공보다 뱅크샷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서 아마 초이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제가 첫 경기가 다이 언니니까 다이 언니를 이기고 시작하면은 다음 경기도 슬슬 잘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가장 안 떨려요. 지우야, 넌 아직 어리니까 나보다 돈 벌 시간이 많지 않니? 우승 상금은 언니가 가져가도록 할게. 자, 그럼 이제 두 분 멘토분들의 응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국 멘토부터 응원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뭐 상대 쪽에서 뭐 그럴싸한 뭐 방법을 찾고 있겠지만 한 대 쳐맞으면 네, 정신을 바짝 차릴 겁니다. 역시 세요. 불도저 같은 응원 멘트. 세요 세요. 자, 이제 주건이 멘토님. 욕심내지 마, 그냥 해. 맞습니다. 아니, 두 분이 괜찮아. 확실히 맞네요. 아니, 그치, 그렇죠. 팀 컬러도 정말 분명하게 다른 두 팀이 만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잘하셨네. 뱅킹. 잘하셨습니다. 흰색 공이 전지호 참가자, 노란 공이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이걸로 간 거야. 조금 셌어요, 김다희 참가자. 전지우 참가자가 성공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 전지우 참가자 대 김대희 참가자의 경기 첫 번째 이닝 성공으로 전지우 참가자 출발합니다. 다이브 쿠션. 자, 길게. 첫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금방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경기는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갔다 오면 끝나는 수도 있거든요. 오, 좋아. 자, 시작했어요. 나이스, 바깥으로. 나이스. 코너 쪽 회전. 자, 첫 득점 성공합니다. 첫 번째 이닝부터 득점 뽑아내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키스는 났지만 한 번 더 날 수도 있어요. 이거예요! 와, 너무 편파 판정이 너무 심한 아니죠.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원했던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김현숙 해설위원은 강동국 멘토가 500만 원 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 조건이 멘토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조건이 멘토는 혹시 500만 원 가져가면 은 네. 분명히 짜장면 한 그릇은 있을 거예요. 자, 대회전. 자, 대회전. 아, 키스가 나네요. 저는 한 거 없이 3. 저는 한 거 없이 3. 자, 횡단 더블 쿠션. 빠지네요. 빠집니다. 아직은 득점이 없는 전지우 참가자. 비껴치기 길게 포쿠션인데요. 이번에도 무득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됐어요. 들어갑니다. 뱅크샷 성공. 들어가요. 뱅크샷.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아, 키스가 납니다. 만만치 않아요, 다음 배치가. 살짝 떨어난 것 같은데요? 표정이 살짝 흐트러졌어요? 그렇죠. 네. 지금 입을 딱 앙당 물고 지금 뭔가 지금 결심을 한 눈빛인데. 괜찮아요. 자, 멋진 득점을 성공해내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강단 있어요. 쉽지 않은 배치를 풀어냈어요. 당구가 또 이빨 꽉 무니까 또 득점이 되네요. 자, 여기서는 실수가 나고 맙네. 이제는 김다희 참가자. 뱅크샷을 노립니다. 뭐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멘토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 자, 안으로. 잘했어요.
5 가능합니다. 타고 들어가요. 한점 차로 추격하는 전지우 참가자. 아, 부드러워요. 네. 기회가 길다. 회전합니다. 진행 좋은데요. 동점을 곧바로 만듭니다. 빠르게 다음 공 공략 들어가는 전지우 참가자. 자, 왼쪽으로 안으로 짧게인데요. 3쿠션 내지 4쿠션까지 충분히 가능한 배치입니다. 키스 만나면 돼요. 오, 키스 뺐어요? 자, 키스 뺐고요. 오~ 자, 들어옵니다. 자, 역전 성공. 4-3. 전지우 참가자가 이번 이닝에 석점 만들어내면서 곧바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얇은 두께. 또 돼요. 또 됐어요. 오, 잠깐만요. 하이런 넉점째 뽑아냅니다. 5-3. 야, 3이닝을 무득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하이런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양에 댕김에 그냥 쭉쭉 가겠다. 그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괜찮아요. 자, 더 노립니다. 2점짜리. 자, 키스가 어떤 작용을? 아, 났어야 되네. 아, 요거 났으면 정말 점수 모르는데. 김대희 참가자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자, 어찌됐건 하이런 넉점 뽑아내면서 5-3이 됐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배치예요. 자, 2뱅크. 2뱅크로 빠지고만 해요. 빠지네요. 자, 지금 이 대목에서 뱅크샷 한번 성공하면은 완벽하게 김다희 참가자 침몰 시킬 수 있어요. 자, 많아요. 벌어지네요. 자, 이번 뱅크샷 실수로 약 한 450만 원에서 33만 원 잃었습니다. 확률이 떨어진 거예요. 아, 확률상이요? 그렇죠. 이번 뱅크샷 성공했다면 440만 원 조금 더 근접을 했을 건데 주춤했어요, 이번에는. 스케치기 길게. 스케치기 길게. 오, 좋다. 자, 자. 와, 빠지고 말아요. 벌어지면서 이번에 와, 김대희 참가자가 초반에는 점수를 뽑다가 지금 4이닝, 5이닝, 6이닝이 무득점이에요. 그렇죠. 오, 좋은데? 바깥 돌리기. 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격차 석점 차로 벌립니다. 전지우 참가자. 자, 키스 빼면서 내려와요. 키스 뺐어요? 정확한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득점. 야, 상금이 올라가니까 또 3라운드 때하고는 3라운드 완전히 지금 선수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눈빛이. 또 한 번에 행운을 노리는 대회전입니다. 대회전입니다. 자, 일단 키스는 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타이밍. 아, 타이밍 맞지 않네요. 어려워요. 아, 흰색 공이 코너 쪽에 완전히 박혀 있는 걸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나희 참가자가 좀 오늘 어려운 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배치에서 한번 성공을 해낸다면 또 반전의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잠깐 회전이 박수준비, 브라보. 이거는 승패를 떠나서 어려운 공을 해결해냈어요. 야, 이제부터는 정말 막힌 혈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코어는 지고 있지만은 이 분위기 모든 이 스튜디오 안의 분위기를 다 잡아 먹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풀렸어요. 좋아. 바깥 돌리기. 네. 나이스. 다시 득점. 아유, 따라갑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배치 한번 풀어내고 계속해서 득점 모습 좋습니다. 오, 자, 괜찮아요. 된 것 같다, 이거. 제 안쪽 넣고 마지막에 회전력이. 오, 야, 뭐야, 빼고. 회전 살아있나? 아이고, 살아있어요. 오,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시간 나면서 그 자리에 행복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그렇지. 이야. 정말 원망스러운 일적구. 밀어내버렸어.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려. 밀어버렸어. 자, 내려오는데요. 자, 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점만을 남겨두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 아, 이렇게 되면 강동국 멘토 팀의 두 명의 참가자가 모두 첫 경기 승리 가져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강동국 멘토 이 참가자들이 우승 하는 법은 없어요. 아, 그렇죠. 첫 경기만 일단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남아있는 경기 많습니다. 많죠, 아직. 아, 옆 돌리기. 아, 길다. 길다. 자, 키스 빠졌고. 어중간해요. 아, 동원하라, 동원하라.
벌어질 걸 보여요. 많이 예. 빠지네요. 아, 들어오지 않네요. 자, 되돌리기. 아, 너무 깊어요. 깊게 들어왔네요. 오! 오! 자, 들어왔어요. 아, 인사를 건넵니다. 방금 이적구가 맞기 전에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느정도 맞을걸 예상을 맞으면 빠른 돼. 판단을 했어요. 와, 이렇게 되면 9-6이에요 석점차. 인사도 빨리. 이거 모르거든요 이제. 자. 침묵하고 있던 조건이 멘토 쪽 응원석에서 약간의 미소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까뚜리 한번. 까뚜리 한번. 괜찮아요. 연속 득점. 추격을 시작하나요. 9-7이 됐어요. 2점차. 당구 경기가 스코어가 이렇게 전개돼야 돼요. 11-0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자, 와우. 괜찮아요? 밀렸나요? 와, 오지 않네요. 괜찮아, 괜찮아. 잘 쳤네. 더블 쿠션 노려봤습니다만 빠지면서 일단은 여전히 두 점 앞서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자, 밀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강하게 가야 되는데. 9점에서 좀처럼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전지우 참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김다희 참가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지금 현재 스코어예요. 네, 시간은 점점 가고 있고요. 문제는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는 몰라도. 당연한 말씀을. 죄송합니다. 씨알떼기 없는 이야기 돼서. 자, 돌리기인데. 괜찮아요.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모았어. 오, 아, 모았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한 점 차. 9-8이 됐습니다. 자, 괜찮아요. 오. 오. 자, 전지우 참가자 뱅크샷 한 방이면은 경기를 끝낼 수가 있는 지금 기회인데. 9-8 단 두 점만이 남아 있는 전지우 참가자. 강하게 출발하는 공격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오, 그렇죠. 오. 잘 쳤어. 잘 쳤어. 돌아옵니다. 잘 쳤어.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짧게 가요. 안으로. 아이고. 자, 그렇죠. 이런 매너가 있죠. 매너 살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죠. 따라가야 돼요. 자, 슬슬. 따라갑니다. 10대 9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옆돌리기. 됐어요. 네, 됐어요. 이상해. 들어가요. 이상해, 이상해. 들어갑니다. 와! 10-10이 됐습니다. 이제 긴장감이 넘치는 승부가 이어집니다. 딱 한 점만 남아있고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데. 글쎄요. 마지막 기회를 일단 전지우 참가자에게 넘기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대회전으로 돌리겠다는 의도인데. 자, 출발했어요. 자, 출발했어요.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자, 들어가요. 자, 흰공 코너 쪽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좌측에서 끝까지. 들어오질 않네요. 호흡을 크게 내쉬는 김다희 참가자. 자, 옆돌리기. 자, 회전력이 부족해요. 부족해. 오. 야, 얼마나 떨릴까요? 10점에서 한 점 남아있는 두 명의 참가자가 모두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이제 13번째 이닝이에요. 잘 걸었었다. 키스. 일단 두꺼웠어요. 키스, 키스, 키스 있어. 자, 키스 있어. 키스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키스. 일단 두꺼웠어요. 키스, 키스, 키스 있어. 자, 키스 있어. 키스 있어.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김현석 캐슬러를 쳐다보고 이 행운이 나왔어요. 이번 키스는 저의 덕이 복덕이 김현석 캐슬러입니다. 행운의 상징. 마지막 공이 운으로 들어가서 이기고 그래서 운도 많이 따라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뭐 운도 실력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전에 끝냈어야 했는데 못 친 거라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하네요.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결승전으로 가는 참가자는